순수전기차 업체 테슬라 코리아가 이달 중 부산에 국내 첫 테슬라 센터를 오픈한다. 7일 테슬라 코리아는 스토어와 서비스 센터를 통합한 테슬라 센터를 이달 중 부산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고객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할 테슬라 센터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테슬라는 테슬라 센터를 연내 분당에도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테슬라는 강서와 분당에 이어 문정에 오는 14일 신규 서비스 센터를 개장한다. 차량 사고 수리를 위한 테슬라 공인 바디샵 또한 전국 8곳에 별도로 운영 중이며 서비스 센터와 공인 바디샵 모두 전국적인 확장 중에 있다. 한편 테슬라는 독자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 테슬라 센터에는 33번째 슈퍼차저 충전소가 개장된다. 또한 9월 초 현재까지 광주 제1볼링센터와 청주 이든데일 컨트리클럽을 포함해 전국 15곳의 데스티네이션 차저 충전소가 추가 오픈됐다. 올해부터 전국 공공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J1772 완속충전 어댑터와 차대모 급속충전 어댑터도 공급 중이다.